안녕하세요. 전 그레이스예요. 오늘 제가 성경 이야기를 읽어드릴 건데요. 제목은 용감한 소녀 밀리암이라는 이야기예요. 출애굽기 2장이에요. 밀리암은 이스라엘 소녀예요. 밀리암 네 집은 이집트에서 살고 있었어요. 이집트 왕 바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로 왕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자 아기를 낳으면 모두 죽이라고 명령하였어요. 흥냥이의 엄마는 미리암의 사랑스러운 남자 동생을 낳아도 엄마는 아기를 아무도 모르게 숨겨서 키웠어요. 하지만 점점 아기가 자라자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어요. 엄마는 갈대로 상자를 만들어 아기를 눕히고 강물에 뛰어보냈어요. 그 아기에게는 어떤 일이 생길까요? 내가 우리 아기와 함께 있을래요. 마리암이 말했어요. 미리암은 용감한 여자아이였어요. 미리암은 바구니를 따라서 몰래 쫓아갔어요. 저기 물고기가, 저기 애기가 지금 웃고 있네요. 울지 않고. 저기 물고기도 애기를 보고 있고. 응냥이의 아기가 막 울었어요. 곧 어떤 여자가 씻으러 강으로 왔어요. 그 여자는 이집트의 공주였어요. 바구니가 있네. 공주는 바구니 속을 아기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지금부터 이 아기는 내가 키워야겠다. 공주가 말했어요. 강물 좀 건졌으니 이 아이는 모세라고 불러야지. 모세는 강물에서 건진 아이라는 말이에요. 하지만 아기를 돌봐줄 사람이 필요한데 하며 공주는 걱정했어요. 공주는 아직 아기를 안 키우죠. 그래가지고 저희 엄마가 아기를 돌볼 수 있어요. 라고 엄마를 소개했어요. 공주가 허락하자 미리암은 엄마를 데려왔어요. 공주는 아기 엄마한테 부탁했어요. 이 아기를 키워주면 내가 돈을 주겠다. 엄마는 이제 아기를 숨기지 않고도 키울 수 있게 되어서 기뻤어요. 밀리암, 나를 용감하게 도와줘서 고맙구나. 밀리암 엄마가 누나 윌리엄에게 말했어요. 모세와 불타는 딸기나무, 그 아기가 자랐나 보네요. 지금 뭐 하고 있는 그림일까요? 출애굽기 2장에서 4장. 어느덧 모세는 40살 어른이 되었어요. 모세는 자신이 이집트에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어느 날 우연히 이집트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을 때리는 걸 보았어요. 모세 화가 나서 이집트 사람을 죽였어요. 이집트의 왕 바로는 모세를 잡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는 멀리멀리 멀리 도망갔어요. 과연 어디로 도망갔을까요? 그렇게 시간은 지나고 지났어요. 모세는 그곳에서 거런도 하고 양떼를 돌면서 살았어요. 어느덧 모세는 80살이 되어버렸어요. 모세는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이집트의 종으로 어렵게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리고 몹시 슬펐어요.
정말 모세는 슬펐을 것 모세가 자기의 양들을 돌보고 있었어요. 그러나 마음이 슬펐어요. 왜냐하면 멀리 이집트에서 고생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때문이에요. 모세는 혼자 말했어요. 나의 양떼들은 행복하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루 종일 이집트의 왕을 위해 힘들게 고생해야 해. 그 사람들을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살 수가 없어. 누가 그들을 도울까? 오늘도 모세는 양떼를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한 딸기나무에 불이 붙어있지만 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딸기나무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어요. 이집트로 돌아가거라. 내 백성은 그곳에서 데리고 나오너라. 이제 옛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한 대로 가나안으로 들어갈 것이다. 모세는 겁이 났어요. 그는 이 일을 하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루 전에 바로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모세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 여러 가지 신기한 일을 보여주시고 씩씩하게 잘 말하는 형 아론도 같이 가라고 해주셨어요. 모세는 하나님이 주신 용기를 갖고 이집트로 갔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려고 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모세는 그대로 행동할 거예요. 네, 오늘 제가 영감을 보여드릴 건데요. 용감한 여자아이 밀리암인가? 용감한 소녀 밀리암이라는 이야기로 제가 한 만화를 만들었고요. 네, 밀리암 같은 역할을 하는 오늘의 주인공은 얘예요. 오늘의 주인공. 하고, 딸기. 얘네 둘이 오늘의 주인공이에요. 하고 얘 오늘 새로 왔는데요. 얘는 핫도그 교회 선생님이라고 해요. 제 동생이 지어준 이름이에요, 핫도그. 너무 귀엽잖아요. 얘는 교회 선생님이고요. 네, 얘네들은 다른 친구들로 하겠습니다. 얘네들은 다른 친구들이에요. 얘네는 그냥 그런 파트를 맡고 있어요. 교회예요. 내 딸기가 오늘 교회가 너무 예쁜 걸로 가져가겠대요. 하고 앨리스는 이런 교회 가방을 가져간대요. 네, 이게 다 교회 가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하고 여기에는 이렇게 가져왔고, 얘는 이걸 가져왔어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아니, 여러분이 전도를 해볼 거예요. 자기 반나 친구 중에서 친구 안 믿,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에게 전도를 해봐요. 전도를 해서 교회에 데리고 오세요. 오늘 이거를 잘한 사람은 10포인트로 선물을 해드릴게요. 알았지, 얘들아? 꼭 전도해와. 이거는 목사님이 한번 시켜주라고 하셔서 해보는 거야. 알았지? 자, 여기 카드들. 여기 카드들 하나씩 줄게. 이거 주면서 전도해봐. 네, 이거 주고 교회 시간 끝. 네, 난 메리한테 전도해야지. 랄랄라라. 얘도 가고 얘는 들어갔어요. 얘 먼저 랄랄라. 메리랑 여기서 만나기로 했는데 메리가 왜 이렇게 안 오지? 메리 왔어? 우리 교회 한번 와봐. 우와, 고마워. 교회 언제 가야 되니? 언제냐면 언제가 좋을 게 아니라 일요일이야. 일요일에 오면 돼. 알았어, 일요일에 꼭 가볼게 교회. 꼭 와야 해. 네, 여기는 벌써 전도로 끝났어요. 얘는 메리한테 벌써 전도가 된지 모르고 메리한테 말했어요. 메리야, 어머, 왜? 너한테 이걸 주고 싶어. 교회에 꼭 와. 난 사실 아까 전에 앨리스한테 받았어. 그래? 알았어. 그러면 잘 있어. 난 그럼 누구한테 주지? 줄 사람이 없는데. 누구한테 주지 이거를? 아, 맞다. 노랑이가 있었지? 노랑이랑 오늘 만나자고 전화해야겠다. 삐삐삐삐. 진짜 노랑아 오늘 시계 타보러 나와. 응, 알았어. 부르긴 했는데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되지? 시계 타. 안녕 노랑아. 내가 오늘 나 근데 왜 불렀어? 아무것도 아니야. 헛, 뒤에 살짝 숨은 것 같네요. 내일 다시 보자. 그래. 이렇게 내가 전했어야 되는데 이거를. 다음날. 메리야, 왜? 나 너한테 할 말이 요번엔 있어. 저번처럼 타는 건 아니겠지? 아니야, 메리야, 꼭 와줘. 알았어.
우리 교회에 와. 어? 그래? 너. 교회에 오라니? 몇 시에 가야 되는지도 모르는데. 아, 맞다. 그래서 쪽지를 준 거구나. 너무 막 젖었네, 땀 위에서. 딸기가 노랑이 얘기. 일요일 11시에 오라고? 알았어. 꼭 가야겠다. 장소는 어디 있는지 알고. 방금 제가 봤으니까. 그러면 가볼까? 교회. 딴딴딴. 왔구나. 응, 나 쪽지 잘 봤어. 그래. 오늘 누가 왔나요? 쪽지 보고 온 사람? 두 명밖에 없어요? 왜두 명밖에 없을까? 너네 둘은 뭐 했니? 아, 우리는 전해줄 사람이 딱히 없어서 제 친구들이 다 하나님을 믿거든요. 너네 둘이 말했어요. 아, 그렇구나. 사실 10포인트는 모두에게, 5포인트는 모두에게 나눠줄 거야. 그래서 예배 끝나고. 딸기야, 나너 덕분에 하느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었어. 고마워. 내일 또 보자, 학교에서. 그래, 안녕. 네, 이게 끝인데요. 어땠었나요? 딸기가 너무 부끄러워했어요, 처음에는. 전도하는 것을. 하지만, 전도를 해보니까, 메리 노랑이가 너무나 좋아했죠. 그쵸? 우리도 전도를 해봐요. 그러면.